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중국, 미국 주식의 시황을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또 초대 손님 있으시죠.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이신 김현준 대표님과 또 글로벌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대표님 오신다고 하길래 예. 저는 중장년층에 머리 좀 약간 희끗희끗한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이 젊은 소장파 운영력들이 아, 예. 더 좀 브릴런트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저희가 끊겼을 때 우리 교수님 별명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우량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별명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요, 저는 우량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뭐 이 겉으로 보시기에도 좀 우량하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정호와 슈카 바카스 5천만의 피로의 먹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주님들 보고 계시죠? 여기 또 연락 주십시오. 두 분 또 모델로 공간을 찍어야죠. 바카스 혹시 저희를 챙겨주는 네. 거는 매니저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CF 모델은 아직 안 하셨었죠. CF 모델이요? 네. 누가 저를 시켜주겠습니까? 아 이제 옵니다. 주님들 연락 주십시오. 그 지면은 한번 연락 왔었는데 정말요? 근데 안 한다고 했어요. 뭐가 연락 오셨나요? 먹는 쪽이었어요. 아 우량한 거를 노리고 이미 오셨군요. 네. 셰프가 아, 먹방 하시는 줄 알고 아, 뭐 그런 겁니다. 네 곧 연락 알겠습니다. 오는 걸로 네 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왜냐 오늘 일단 중국과 미국 좀 시장 시황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중국 좀 말씀드리면 오늘 중국은 좀 순환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지수는 좀 올랐는데 보면 상해 종합 지수가 0.53% 올랐고 심천 성분 지수는 0.18% 올랐어요. 근데 그동안 잘 나가던 기술주 지수 창업판이 한 0.56% 빠졌고요. 과창 50도 0.66%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속썩이던 홍콩이 괜찮았어요. 항셍이 1.63% 올랐고요. 항셍 테크가 1.94% 상승을 했습니다. 오, 많이 올랐네요. 네, 거의 2% 올랐네요. 뭐 거의 2% 가까이 오른 건데 그 상해랑 심천 쪽을 보면 이제 순환매가 나왔어요. 그동안 좀 잘 나가던 뭐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전기차가 좀 주춤을 한 반면에 그리 그거에 반면에서 일단 뭐 그 친환경 관련주들이 물론 다 오른 건 아닌데 윤기 실리콘이 못 올라서 그건 그동안 좀 잘 나갔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연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죠? 네, 중국도 이제 네.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오픈한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따 제가 미국 이슈하면서 EU의 이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말씀드릴 텐데 그거에 좀 발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의 이슈는 홍콩의 플랫폼 주식들이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있었다.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의 메이투안까지 해서 한 3%대 반등이 있었고요. 네. 뭐 카이쇼 이런 건 5%대까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지긋지긋하신 분들 어쨌든 좀 한숨 돌리는 이슈는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어떤 홍콩 쪽의 테크주들도 좀 반등을 좀 해주셔야 우리 해야죠. 해외 주식하는 분들이 편하게 갈 텐데. 그러니까요. 또 이게 연금에서 그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생테크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게 연금에서는 이제 국내 상장된 ETF들을 들어가실 수 있고 그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코덱스나 타이거 그 ETF를 투자하실 때 그게 해외 예, 그런 주식을 묶어놓은 거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이게 다 세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펀드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연금은 어쨌든 과세 이연된 효과가 있어서 연금에서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왜 플랫폼 쪽이 반등이 나왔느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그 시장 감독 총국에서 그 텐센트가 그 소우거우라고 하는 이제 검색 엔진이 있어요. 중국에. 이거를 지분 취득하는 걸 완전 허가를 좀 해줬습니다. 네. 이 소우거우가 뭐냐? 그 2위 검색 엔진이에요. 중국에서 한 1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바이두가 한 75%의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2등이었는데 이제 뭐 3등이었는데 2등으로 올라오면서 좀 커진 회사고요. 이게 사실은 4월에 신청을 이미 했었고
그 당국에선 조건부 허가를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4월에는 이게 이제 조건부가 뭐냐, 개인정보랑 사용자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그런 게 조건부를 해줬다가 이번에 아예 완전 허가를 해준 건데요. 근데 이게 해준 포인트도 약간 재밌어요. 아, 해줄만하다. 왜 그러냐면 이 소우거우가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뉴욕에. 네. 상장돼 있는데 이게 4월에도 그 얘네가 얘기를 한 게 지금 텐센트가 이미 한 39.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잔여 지분을 다 인수하겠다. 그래서 그 뉴욕에서도 공개 매수해서 9달러라는 가격까지 제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분을 60%를 다 인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욕에서 상장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국에서는 지금 오, 이 포인트, 아 그래 철회 해줘야겠다 얘네. 지금 하나라도 빼야 되는 그런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국의 의도를 적극 실현해 준 거니까 그래 해 한 한 거예요. 아. 4월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약간 이런 이슈 마무리다 보니까 머리를 좀 잘 쓴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지금 예. 바이두가 중국 검색 랭킹 1위고 네. 2위 업체의 지분을 늘리고 싶은데 네. 그 전까지는 뭐 독과점도 있고 이래서 잘 안 해줬는데 네. 나를 시켜주면은 미국 증시에서 빼오겠다. 네. 네. 그러니까 해줬다는 거죠? 네, 이미 4월에 그렇게 일단은 제안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일단 어쨌든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뉴욕 시장에선 바로 8.99까지 아마 8.9대까지 따라붙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텐센트가 2등 검색 엔진을 먹는다는 거를 허가해 준다는 얘기는 건바이건으로 본다는 얘기고, 그리고 빅테크끼리의 경쟁은 또 경쟁으로 봐주는 거죠. 또 어쨌든 또 바이두도 또 오늘 또 올랐어요. 또 바이두도 네.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재밌는 뉴스인데 메이투안 디엠핑이 요새 이것도 좀 많이 두드려 맞던 회사인데 그 차량 공유 서비스 메이투안 다처를 재출시를 선언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요 사실은 메이투안 디엠핑이 2017년에 출시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출혈 그렇죠. 경쟁하면서 네. 이미 디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혈 경쟁을 못 버티고 2019년에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에 디디를 다운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야, 요때다 싶어서 이미 뭐 자기네들도 네. 뭐 이미 가입자는 뭐 이미 수억 명을 갖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기회로 생각해서 재출시를 했습니다. 디디 출신이 뭐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빈 시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 나처 시장, 그러니까 차를 네. 빌리는 공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미 했던 애니까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우리도 만약에 카카오 택시가 갑자기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뭐 금지가 돼 버리면 네이버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네. 3%가 가야 돼요. 그렇죠. 차량 공유. 네. 그렇네. 페이지 2 앱에 하나 기능 붙여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뭐 남의 불행은 이제 나의 기회인데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그 플랫폼들이 동반해서 좀 반등을 하는 좀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 텐센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법을 보여줬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이합집산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슈퍼 공룡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또 당국이 허가를 해준다면 예. 예, 뭐 특히 이제 자회사들 많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 예, 이렇게 뭐 상장 철회하는 수준으로 전액 인수라면 또 다 허가를 해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후야랑 더우위라고 해서 둘 다 텐센트 산하인데 그 게임 스트리밍 하는 게 합병이 이제 무산됐거든요. 네. 둘 다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또 뭐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국의 2위 검색 업체 이제 소우거우잖아요. 네. 이 만약에 지금 미국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네.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일단 많이 버셨겠네요. 맞아요. 이게 이미 4월에 떴는데 예, 예. 4월에 이미 한 40% 뜬 거였죠. 왜냐면은 나름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쵸. 근데 또 안 된다고 해서 질질질질 당국이 안 해줄까 봐 샜다가 또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텐센트가 사준다는 가격까지는 뭐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4월에 그게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이미 4월에 제안이 나왔을 때. 그때 한 40% 올랐었죠. 야, 많이 삼성전자를 누가 막 한 10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거의 99,500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바로. 예. 네, 일단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노리고 들고 계셨다면 정말 좀 오래 기다리셨다. 그래서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그럼, 중국은 이 정도 하고요. 또 미국 이슈들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좀 어떤가요? 일단 나스닥 선물만 좀 강해요. 0.29% 플러스고요. S&P 500은 딱 보합이고 다우존스 선물도
많이 좀 낙폭 줄였네요. 마이너스 0.06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 중 하나는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인데 좀 저희도 지금 이렇게 4단계를 네.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람다 변이에 람다요? 예, 람다 변이 저희는 아직 델타로도 정신이 없거든요. 벌써 람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람다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지금 이미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11개예요. 11개요? 네, 11개나 됩니다. 왜냐면은 이 지금 이 그리스 문자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 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네, 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 이미 WHO에서 우려 변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공식적인 우려 변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관심 변이라고 해서 아직 우려 변이로 올릴 수도 있는 네. 관찰 중인 변이가 7개가 더 있습니다. 보면은 이 람다가 그리스 문자 11번째거든요. 이게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그다음 람다예요. 그러면 이미 람다 말고도 예. 예, 6개의 그 관심 변이는 이미 있는 상황이고 아. 그중에 최근에 보면 람다랑 엡실론이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람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남미에서 지금 창궐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8월에 페루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6월 14일 날 관심 변이로 그 분류가 딱 됐고요. 그 당시에도 이미 29개 나라에서 좀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뭐 남미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아로도 올 수가 있겠죠. 뭐 변이가 당연히 그렇겠지만 전파력과 백신 저항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페루 옆에 또 칠레가 있잖아요. 네. 칠레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접종률이 70%를 넘어섰거든요. 와, 근데 예. 얼마 전까지도 한 5천 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도 여전히 3천 명 가까이 나와요. 이게 칠레의 역설이에요. 근데 보면은 물론 얘네가 맞은 백신이 시노팜, 시노백 위주이기 네. 때문에 뭐 물백신이라 그러지 않냐라고 하지만 최근 감염자의 32%가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니까 뚫고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람다 발원지가 페루잖아요. 네. 얘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뭐 접종률은 낮아요. 얘네는 감염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치명률이 높습니다. 치명률이 9.3%예요. 얘네는. 무시무시하네요. 치명률이라는 거는 이 감염자 중에 사망자 비율이거든요. 예. 굉장히 높죠. 근데 이 높은 치명률은 얘네는요 감염자의 최근에 나오는 거 80%가 람다입니다. 발원지답게 다 람다가 거의 걸리면 람다인데. 이 높은 치명률이 확실히 백신 접종과 상관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칠레는 2.1%거든요. 얘네가 네. 9.3%예요. 그러니까 보면 글로벌하게 치명률이 2.16%고 우리나라도 1.21%예요. 되게 낮죠. 우리도 의료가 발달돼 있어서 미국이 1.79% 이 정도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람다가 페루에서만 보면은 좀 무서운 거죠. 치명률이 높은 걸 보면 그래서 람다가 한 이 정도가 이게 보면은 이제 우려 변이로 격상될까봐. 예. 그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나오니까 뉴스가 슬슬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엡실론 변이도 요새 뉴스가 간간히 나오는데 요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작년 5월에 처음 발견된 거고요. 당연히 미국 전역 그리고 이미 34개 국가에 좀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 변이로 격상이 되면 델타도 원래는 관심 변이였다가 우려 변이로 격상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한테 이렇게 좀 시끌시끌한 정도가 돼버렸는데 이게 격상이 되면은 또 그런 혼란이 있는 거죠. 제2의 델타가 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끝나가는데 뭐 델타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네. 그럼 뭐 그다음 람다 또 뭐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인 엡실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는 끝이 없다. 그 위드 코로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위드 코로나에 관한 영상은 또 주말에 또 휴카월드에서 찍어주셔서 어제 제가 먼저 했습니다. 봤어요. 예, 예, 예. 그 소분한 영상도 벌써 한 34만 조회 어제 올리신 게 그래요? 예, 그래요? 라이브 빼고 본인은 안 보세요? 저는 조회수나 댓글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브 빼고 소분해서 올리시는 게 벌써 나왔네요. 34만 뭐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어제 올리신 거니까 예, 예. 뭐 영국하고 싱가포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좀 다 보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제 위드 코로나의 조건은 일단은 그래도 백신이에요. 그렇죠. 그 치명률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백신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매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매년 맞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은 긴급 승인이잖아요. 정부가 일괄 구매를 해서 지금 공짜로 놔주는 건데 예. 아마 내년이나 뭐 내후년 이후부터는 정식 승인이 나면 이때부터는 개인이 선택을 해서 돈을 내고 우리가 지금 독감 백신도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좀 좋은 거 맞고 싶으면은
뭐 비싼 거 그쵸, 뭐 3 까마질래 뭐 5 까마질래 네, 이런 거 돈 내고 맞잖아요. 예, 예. 그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바뀔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 이 백신 업체들을 보면 특히 우리가 선호하는 백신 업체가 있죠. 있죠. 네. 그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도 맞을 사람은 다 그렇겠죠. 이거 어차피 1년에 한두 번 맞는 거면 그렇죠. 예, 그 업체들은 그때부터가 사실은 모멘텀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라서 어, 백신 그 주에 대한 투자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투자에 있어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가 된 것 같아요. 이미 뭐 그거에 개의치 않고 시장은 뭐 계속 나쁘지 않았는데 어, 또 이 또 만약에 지금 델타에도 그랬듯이 뭐 람다나 엡실론이 뭐 우려 변이로 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시장을 민감하게 보진 마자라는 생각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컨택주들이 구조적인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코로나 이전의 주가 이상으로 가는 거는 좀 오버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뭐 미국의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세게 받았습니다. 그런 건 좀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바이러스 이름을 보다가 느낀 건데 네. 그 오메가는 몇 번째? 저도 이 그리스 문자를 오랜만에 들어요. 아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그럼 오메가는 저 뒤 어디 있는 건가요? 어디 이게 24개거든요. 저도 아,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아, 왠지 가장 무서운 놈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람다가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이 치명률이 높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델타가 치명률이 낮았는데 뭐 일단 페루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뭐 그래도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하고 함께 가는 거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조건은 네, 맞습니다. 그래도 치명률이 낮고 맞습니다. 우리가 중증으로 안 가니까 맞아.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네. 이런 게 바탕이 되는 건데 이 치명률이 높아 버리면 아 이거는 백신 개발이 좀 시급하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페루가 접종률이 좀 낮아요. 네, 접종률이 어 뭐 한 번 맞으신 분도 한 10%대고 아마 그 풀리 맞으신 분들은 10% 언더로 제가 보고 왔었거든요. 그만큼 백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영국에서도 결국에는 그걸 오픈하는 이유가 그 싱가포르에서도 이제는 뭐 중증 환자만 체크하겠다 이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백신을 맞고 나면 뭐 중증만 체크를 하면 된다. 나머지는 경증이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 백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올해 지나면은 사실 뭐 거의 다 뭐 백신 뭐 1차, 그렇죠. 2차 정도는 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이 치명률이 높은 이런 어떤 변이 이런 것만 좀 안 생겼으면 사실 좀 바람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 정책이나 뭐 산업 정책 주로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마 조만간 이런 이슈 터질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백신 회사들이 이렇게 신종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을 또 변형된 백신을 또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백신을 빨리 내놔서 보급하려면 1상, 2상, 3상 또 못 하고 네. 이번처럼 또 보급해야 되잖아요. 네. 아직 여기 승인 받은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정식 승인.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상시 이런 식으로 백신을 보급하다 보면 네. 백신 이외에 다른 제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 맞습니다. 왜 네. 우리만 1상, 2상, 3상을 다 지키냐? 맞아요. 쟤네만 저러고 네. 그럴 거면 아예 풀어.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바이오주 전체의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 키핑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뭐 네. 인류 역사의 처음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약을 푼 게. 예. 네, 맞습니다. 이 회사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 절감은 될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그게 삼상 기존에 하던 걸 안 하고 단축시켜서 하면 왠지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인데 어쨌건 바이오 주식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뭐 기대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번에 백신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사이드 이펙트로 커다란 사건 사고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정책이 과잉이 아니었냐. 과잉 행정이 아니었냐. 너무 안전주의로 가지 않았냐. 너무 안전주의였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약의 개발이 완료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상을 통과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전향적인 판단에 대한 이슈들이 한번 크게 전 세계적으로 불거질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의 개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데 네. 이거 뭐 일상에상 3상 다 하려면 막 10년씩 걸리면 우리 10년 전 약을 맞아야 되니까 네. 아. 가장 최신 약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향유하지 못한다. 그렇네. 그럼 우리 사회가 조금 이걸 좀 당겨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좀 시급한 환자인 경우에 뭐 예외 케이스를 좀 뭐 법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본인 책임하에 예. 이런 것들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나도 저도 만약에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다, 네. 뭐 어떤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최신항암제를 네.
한 이상만 통과했어도 네. 그래 뭐 한번 맞아보자 이런 마음이 그렇죠. 들긴 들 것 같아요. 뭐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을 텐데. 예. 하여튼 중요한 얘기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변이가 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럼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탄소 국경세라고 네. 최근에 뭐 백브리핑에서 안승찬 기자님도 해주셨고 이런 건데 정식 명칭은 이제 뭐 카본 보더 어드저스먼트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예요. 네. 이게 세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어감이 그래서 이제 EU가 이렇게 이름 붙인 건데 이거에 대한 초안이 내일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 친환경 이슈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들 생각하셨던 거라서 이제 하루 앞두고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던 거고요. 이게 뭔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어떤 제도인지.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EU에서 그 2030년에 그 1990년 대비 그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이미 공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전략인 P4-55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예요. 네. 총 12개의 전략이 발표되는 건데 그중 하나가 탄소 이제 우리가 흔히 탄소 국경세라고 알고 있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탄소를 좀 줄이겠다, 세금을 매겨서라도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나올 게 뭐 내연 기관차를 뭐 2035년부터 금지한다든지 항공유에도 탄소세를 매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공격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갖고 있는 데가 EU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법안이 나오는 건데 그중 하나 또. 그 시장에서 관심 받고 보는 게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이게 보면 이미 좀 유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주 벨기에 대사관에서 뭐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좀 올린 게 있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그 EU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TS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탄소 배출권을 이미 거래하고 있어요. 이제 뭐 탄소를 너네는 얼만큼 그 이상 내면 안 되는데 그 이상 내는 거는 돈으로 사고 그거를 감축해서 남는 애들은 그거를 팔 수 있고 이런 거래 제도를 이 이제 CBAM이라고 해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짧게 그렇게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통합시킨다는 건데요. 뭐 일단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뭐 일단 많이 배출하는 산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수입품에 있어서 내포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 이제 공개가 될 거고요. 부속서에. 그다음에 수입업자는 수입품에 대해서 이 배출량이 측정이 되면 이거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수입품에 내포된 이산화탄소 1톤당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엔 세금의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수입업자는 이 수입품의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지불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으로 좀 이미 사서 수출하는 네. 거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응하여 자신이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의 수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냈으면 여기서는 깎아주겠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EU는 제3국의 탄소 가격 메커니즘을 고려해서 부문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별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약간 미국을 겨냥한 것 같고 좀 봐주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우리는 안 들어줄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 배출권에 이제 그 얘네가 국경 조정 제도 세금으로 내는 거는 그 당연히 이 그 ETS 시장의 이제 경매 평균 가격으로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그 ETS에서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게 있거든요. 아직까지 100% 풀리 부과를 안 하고 무상 크레딧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감안해서 수량을 줄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유출돼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원래는 수출할 때 얼마 딱 내게서 관세를 이만큼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쫄아 있을 수 있는데 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내일 뭐 한방 강력한 게 나오는 건 아닌 게 최근에도 보면 이제 존 케리 이제 미국의 기후 특사가 이 CBAM이 좀 최후의 방안이어야 된다라고 약간은 썩 내키지 않는다 이런 왜냐면 미국은 어차피 미국도 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EU 내에서도요 독일이나 이런 수출 중심의 회원국들이 보복 조치를 받을 수 있죠. 어쨌든 관세잖아요. 우리가 말을 포장을 이렇게 하지 그렇죠. 관세잖아요. 그래서 보복 조치를 우려해서 좀 소극적이에요. 뭐 프랑스나 뭐 이렇게 적극적인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만 좀 적극적이어서 그래서 항공무역협회에서도 실제 규제 수준이 후퇴해서 발표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 EU 집행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2050년에 탄소 중립 경제 달성 목표를 공유하고 또 EU와 유사한 환경 규제 수준의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는 좀 CBAM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보면은 이미 탄소 가격 시스템은 없지만 2050년에 강력한 탄소 중립 경제 목표를 밝히고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그 배출권 거래 내일 간담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체 거래 배출권 거래를 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법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전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그 친환경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 기대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한방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조금 후퇴된 게 나오더라도 방향성은 분명하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속도의 좀 차이일 뿐이고요. 네. 관련 투자에 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의 관건은 저는 11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엔 이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데 이게 26차 회의거든요. 네. 보면 이게 97년에 교토 의정서 했던 게 3차 회의였고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2016년 21차 회의였어요. 우리나라는 매후년에 28차 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도시끼리 좀 싸우고 있습니다. 뭐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제주, 고양 이런 데서 좀 약간 이제 내부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1월 회의에서 이거를 EU가 일단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를 좀 진짜 제대로 해보자라고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해서 국가별로 다 뭐 2030년까지 몇 년 대비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다 선언이잖아요. 그거를 뭐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좀 이거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가장 심각한 산업이 일단 철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 기업이 일단 포스코겠죠. 포스코 요새 실적도 좋고 또 정말 잘하고 있어요. 또 이런 준비도 차근차근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좀 현실만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요 철강 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그 탄소 배출 총량 40%를 차지해요. 산업에서는 네. 많이 차지하네요. 발전이랑 예. 운송 다 포함해도 국가 배출량의 17%를 차지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철강이 왜냐면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석탄을 넣어서 예. 고루를 돌리기 때문인데 네. 그 철강 산업 내에서도 포스코가 70%를 차지합니다. 가장 직격탄인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 포스코는요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회사입니다. 좀 잘하고 있죠.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그 석탄 찐 코크스 대신 수소를 넣어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했거든요. 뭐 중국 기업들은 당연히 잽도 안 되고 다른 아시아 기업들 대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건데요. 그럼 유럽의 철강사들은 어떨까? 좀 찾아봤더니 독일의 철강 기업 중에 뭐 딜링거슈테라는 데가 있고 자르슈탈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네는 벌써 수소 환원 제철법을 생산을 시작을 했답니다. 물론 규모는 작겠지만 네. 어쨌든 벌써 시작을 한 거고 우리는 한 2030년 가까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요 오스트리아의 수소 환원 제철소 시범 공장을 올해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등 철강사가 아르셀로미탈이거든요. 네. 얘네가 독일의 올해 수소 환원 제철소 시범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벌써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거죠. 네. 얘네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되게 얄미운 애들인 거예요. 지들은 약간 이걸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데 페널티를 주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친환경 투자 이제 뭐 어떻게 되나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방향은 확실하다. 근데 속도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이번 이 탄소 국경세가 엄청난 모멘텀은 아닐지라도 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제시를 해주는 첫걸음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최근에 뭐 캐나다나 미국 북서부의 폭염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2월에 텍사스 한파도 결국에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생긴 거잖아요. 둘 다 이상기온이. 네. 이 제트기류가 약해진 건 어쨌든 북극 지역하고 중위도의 기온차가 줄어든 이 북극의 온난화 때문에 벌어진 이 제트기류가 약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요번 다음 주겠네요. 한 20일 전후로 열돔 현상이 예고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네. 더 더워진다는 엄청 겁니다. 덥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큰일 났네. 예, 지난번에 열돔 현상일 때 4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예고돼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의 피해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 인류가 당연히 해야 되는 프로젝트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은 할 수 있다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사회운동가 아니고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것과 관련된 친환경 섹터야말로 장기 투자로 이보다 확실한 섹터가 어디 있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장기 네. 투자로 물론 단기 모멘텀이야 자꾸 좀 속도가 늦어질 수 있겠지만 때마침 또 최근에 조정을 받은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한 예. 분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이제 제도를 이제 CBAM이라 그랬죠. 네네. 아마 발표를 할 텐데 사실은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세금을 더 내거나 네. 아니면은 남들이 아낀 그 탄소 배출권을 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게 이미 산지는 상당히 오래가 됐는데 네. 이 시장이 그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사람들이 기업들이 사기는 사는데 잘 팔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게 혹시 부족하면 생산을 네. 못하거나 심지어 맞아요. 세금을 더 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미래의 사업 확장을 때기 부족할까봐 이 탄소 배출권을 잘 매도를 안 하고 네, 맞아요. 살려는 사람들만 너무 많은 시장이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좀 되고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제도가 나오면은 맞습니다. 탄소를 내가 줄이면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생기니까 뭐 이런 쪽으로도 예를 들면 테슬라도 이런 거 그걸로 돈 버는 거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들을 앞으로, 앞으로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쪽으로 그럼요. 예. 더 뭐 세질 수 있는 게 이제 14일 날 초안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진짜 국경 간의 그런 관세화되는 거에 대한 초안이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네.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를 아껴서 제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제가 탄소를 아껴서 철을 만들면 저는 탄소 배출권이 생기는 거고 그걸 포스코에 팔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먼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드는 건 교수님이 만들고 자, 아이디어는 제가 드린 겁니다. 부자가 되는 아이디어는 항상 이런 식이야. 아, 다 드렸어요. 이제 이게 창업을 하실 때도 예, 그런 예. 친환경 쪽으로 하셔야 돈을 벌기가 쉬워지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예. 투자야말로 더더욱 그러하겠죠. 예. 우리는 그냥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쪽 부분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문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교수님이 만들어주시면 이제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은 무슨 응원을 해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뭐 방향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오늘도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에 대한 시황을 들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러스 문제, 뭐 람다까지 또 등장하면서 네.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좀 이런 얘기 말고 좀 기업들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하, 코로나가 참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긋지긋하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1부는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섭 선임 매니저님과 같이 해주셨고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오늘의 초대 손님이시죠. 더 퍼블릭 자사운용의 김현준 대표님과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실게요.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